예, 안녕하세요. 조은하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계석 콘크리트 레미콘 티를 내고 있습니다. 경계석 기초 덮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초보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평탄 작업. 그리고 덮하기 이제 제일 어려워하죠. 뭐 이것저것 뭐 잡단 잔기술 같은 경우는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 뭐 어려울 게 없는데 정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영상 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덮하기 할 경우는 4배를 이런 경우는 뭐 구구리 밥이 있으니까 4배를 안 봐줍니다. 거의 4배를 안 봐주고 어떤 경우는 뭐 실을 띄워서 이렇게 갯바를 일명 갯막 9배를 잡아주는 선형과 9배를 잡아주는 그런 갯바를 잡아줍니다. 네, 그런 경우는 뭐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뭐 일명 그냥 뭐 딸따리 공사, 예, 개인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야 합니다. 현장 가서 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곳에다가 이제 그 경계석을 놓을 것이니까 저쪽 손짓하면서 시키는 입장에서는 손짓하면서 저쪽 부분에 경계석을 놓는다면은 경계석을 옆다 놓을 건 아니잖아요. 예, 이곳에다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넓이면 되고요. 이제 깊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레베기가 없을 경우는 이 기초가 수평입니다. 예, 99%는 수평으로다가 옹벽 기초를 터파기라고 옹벽 기초를 예,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유리폼을 놓고 이제 이런 성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수평이 맞는 거예요. 유리폼 자국을 보면은 예, 수평입니다. 그 수평을 보면서 이제 예, 컨닝을 해가면서 예, 터파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 벽 쪽에 뭐 식생 블록이나 보강토가 있다면은 그 기초 또한 수평입니다. 거의 한 80%는 수평이에요. 예, 그 기초를 아니면 그 보강토 단위별로 한 단 두 단 이렇게 쌓아졌잖아요. 예, 그것을 보면서 컨닝해 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닐 경우는 이제 이 나라시판에 15전 정도, 지금 15전을 원하거든요. 이쪽에서는 공구리밥을 15전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표시를 해서 예, 아, 그쯤이면은 15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구배가 있는 부분은. 그리고 저같이 이제 내배기가 있는 분들은 내배기를 달았다 근데 이제 3D다 하면은 바로 이제 구배가 나오지만 2D일 경우는 구배 잡기가 힘들어요. 예. 그럴 경우는 전과 후를 예. 이렇게 전과 전에 여기 예. 벤치를 하고 15전을 제가 깊이를 줬는데 예,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잡고 그리고 이곳에다 한번 잡아요. 이렇게 다시 벤치를 그리고 대충 파서 내가 벤치를 찍은 부분에서 15전을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예, 벤치가 안 됐나 보네요. 벤치 됐고 표고 벤치를 됐고
그러면은 그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예, 15전 이렇게 하면은 예, 구배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뭐 감각을 눈을 이용해서 예, 불완전한 눈을 이용해서 이렇게 걷어내면 예, 구배를 맞출 수가 있어요. 예, 터파기 하다가 문득 예,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 초보들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생초보들 저 완전한 그 초보들이 하시는 것이고 웬만큼 이제 하시다 보면 톱밥이 다 나옵니다. 이제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자기 살려고 이제 요감 먹고 살려고 일을 끝마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지형지물을 이용한 그 펀딩 방법 또 포켓에다 칠하고 또 어디 타파기 깊이 할 때는 또 이 투붐에다가도 어디 표시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 투붐에다가도 표시해 가지고 노면 GL 부분에 어느 부분까지 오면은 뭐 1500이다 뭐 1700이다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부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나가기 시간에 꼭 구독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